남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남자 데일리 메이크업. 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도와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윤채연이라고 합니다. 제 게임 채널에서 함께했던 저에게 특수분장을 도와주신 오래된 연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남자 데일리 메이크업을 이제 설명과 함께 좀 보여드릴 건데 남자 메이크업이 사실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쵸. 요즘은 메이크업 장비도 되게 많이 나오고 남자용도 컨실러 정도는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립밤도 꾸준히 하시고 톤 정리하는 CC 같은 거. CC가 뭔가요? CC는 커버력은 정말 낮은데 톤 정리해주는 용으로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남자 데일리 메이크업을 저에게 해줄 건데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메이크업 촬영이 처음이니까 뭔가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을 닦아드릴게요. 아, 남자 눈썹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제가 이제 헤어 컨텐츠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남자들은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면은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인상. 오, 그래요? 눈썹 결 방향대로 빗고 미간에 젠틀들을 살짝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시죠? 밑에만 정리해도 훨씬 깔끔해 보여요. 여기 부분 있죠? 네. 여기는 솜털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벌써 진짜 깔끔하긴 하다. 세세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눈썹 가위 해서 끝에만 살짝. 선크림 먼저 발라야 돼요. 자외선 차단도 있고 4개월 내내 발라야 돼요. 근데 스펀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또? 스펀지 일단 위생. 손을 닦아도 그래도 완전하게 세균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두 번째는 열감. 열감? 손으로 바르면 피부가 마찰 때문에 열이 올라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올릴 때 떠요, 하얗게. 그리고 만약에 모공 크신 분들 있죠? 펄감 있는 약간 톤업 선크림 바르는 게 좋아요. 그 펄 입자가 모공을 살짝 가려줘요. 다음은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지금 하는 이 단계에서는 BB나 CC, 파데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네. 남자분들은 특히 자기에 맞는 피부톤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매장에 가서 보면은 파운데이션도 테스트 할 수 있잖아요. 네. 턱 부분에 한번 발라봐요. 맞는지. 이렇게 체크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눈 위에는 되게 약해요. 안 쓴 부위로. 거의 파운데이션을 먼저 가리고 2차적으로 컨실러로 완전하게 그 부위만 살짝. 컨실러를 가지고 다크서클까지 가릴 수 있구나. 되게 꺼져 보이잖아요. 네. 그 부분 살짝 살 올리게. 근데 저는 브러쉬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평소에 남자분들은 브러쉬 쓰기엔 솔직히 그쵸? 시간도 아깝고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팁으로 되게 잘 나왔거든요, 컨실러가. 그걸로 살짝 그 부위를 톡 올린 다음에 네, 손으로 좋은 방법이다. 가운데 여드름이 크게 났거나 하는 부위는 올리면 두드려도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올려놨다가 주변만. 아, 거기가 아니라 주변만.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는 여기 부분 있죠. 네. 칙칙해 보이는 부분. 네. 거기에도 바르면 되게 좋아요. 코 밑에도 착색이 많이 되는 곳이어서 어두워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더 깔끔해 보여요. 파우더 할게요. 파우더는 뭐 하는 거예요? 파우더는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는데 파우더를 올리면은 모공이 더 가려 보여요. 너무 매트해 보이면 약간 무대 화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살짝 얇게 올릴게요. 자, 지금부터 눈썹을 그릴 건데요. 무조건 하기 전에 빗어야 돼요. 그냥 없는 부분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여기 먼저 일단 앞머리 살짝 그려주고 선을 살짝 따줘야 돼요. 산이 있어야 더 남성적으로 보이고 깔끔해 보여요. 여기 산 위치가 여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살짝 여기를 세게. 일단 눈썹 그릴 때는 손에 힘을 진짜 빼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쉐딩. 쉐딩은 M라인이랑 눈 쪽이랑 코 부분. 이건 뭐가 좋아요? 훨씬 더 윤곽이 뚜렷해 보이죠. 오. 그림자가 생기니까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더 깊게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살짝 그냥 쓸어내린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붓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쪽이 더 진하고 이쪽을 이렇게 날려야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아. 그리고 눈 부분은 그라데이션 되게 어렵잖아요. 쉐딩 브러쉬 하나만 들고 그냥 이렇게 살짝만 쓰러트려도 돼요. 차이 느껴지죠? 코까지 한 번에 쉐딩이 들어갔죠. 아, 여기. 이제 코 분을 살짝만 오, 아, 디테일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얼굴이 된다. 대부분 남자분들은 브러쉬가 없으니까 손으로 그냥 바르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말 웬만하면 쉐딩용 브러쉬 하나만 들고 쓱쓱만 해도 돼요. 아, 자, 지금 전체 다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디테일하긴 한데 막상 딱 보면 되게 진하거나 뭔가 좀 무대 화장 같은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아, 정말 가볍죠. 아, 그렇구나. 하지만 윤곽은 살려주고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제 뭐예요? 립이야, 립. 남자분들은 진짜 빨간색 뭔지 아시죠? 편의점에서 딸기 그거? 네, 그게 최고예요. 왜요? 그게 딱 혈색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막 질퍽질퍽하지도 않고 가볍고. 자, 그러면은 남자 데일리 메이크업 오늘 해봤습니다. 어떤 메이크업이든 간에 단점은 이제 좀 커버를 하고 장점을 좀 부각시키는 게 또 메이크업 혹은 헤어, 이 뷰티 계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약간 남자분들은 무슨 화장이야 이러시는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메이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얼굴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를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부분이 쉐딩이 들어가거나 뭐 커버를 하는구나 이거를 할 수 있어서. 네. 제가 드라마랑 이제 현장 여러 다니면서 제가 남자분들한테 계속 했던 메이크업이거든요. 되게 가볍고 근데 또 안 한 느낌은 아닌데 정말, 그렇죠. 이제 본인한테 잘 맞는. 맞아요. 제가 거울 봤는데 윤곽 자체가 또렷해진 거는 확실하게 느껴졌고요. 남자분들 했을 때 이 정도면 진짜 과하지 않고 내가 맨날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윤곽이랑 음영을 넣어서 지금보단 조금 더 진화한 메이크업으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이상 헤어와 메이크업의 가치를 높이는 연아였고요. 윤채연이었습니다. 바이바이.